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제 커피숍입니다. 여기가 훨씬 더 커피숍이죠? 그렇죠. 네. 커피숍. 근데 아 그래도 드디어 그 길고 길었던 사과의 끝이 보여요. 아 금액 이거 금액이 상징적인 거죠, 사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로도 좀 상징적인 선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팀의 진짜 상징적인 선수였고 핵심인 선수였고 그치. 잉글랜드 자국 선수이기 때문에 더 뭔가 많은 얘기들 주목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 금액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드디어 이 큰 규모의 팀으로 좀 순위권이 높은 팀으로 이적을 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주목을 받을 만한 여지가 아주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쌀을 품었습니다. 아스날 역사상 가장 비싼 선수. 네. 그리고 잉글랜드 선수 중 가장 비싼 영입. 왜냐? 온스테인 독점으로 이번에 예. 그 얘다 언급이 됐어요. 금액은 1억 파운드에 옵션 500만 파운드. 와, 씨, 한 1,700억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막 1억 파운드 이런 얘기하면서 1,000억 얘기해서 그렇지. 저 그냥 옵션만부터 500만 파운드 82억도 저게 우리가 평생 못 만지는 돈이거든. 그럼 그만 줘. 그래. 와. 야, 진짜 한 8.2억만 돼도 그래. 8.2억이 뭐야? 8,200만원만 주세요. 예. 야, 대단하죠, 대단해. 에. 아니, 82억. 와, 그 옵션이. 그게 옵션이라니까. 쌀값이 너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네. 총액은 뭐 1,700억 원이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봤을 때는. 현재 이제 개인 조건은 최종 승인이 됐고요. 예. 구단 간 협상도 끝났다. 이제 이번 주 내에 메디컬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메디컬만 받으면 결과만 잘 나오면 그냥 오피셜 바로 뜰 거예요. 그래, 뭐 메디컬 테스트에서 물론 탈락한 선수도 있어요.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GSC처럼. 네. 네.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나빌 페킬 같은 경우도 페키르. 메디컬 관련 맞아. 이슈가 이제 있었죠. 페킬은 그때 유출된 사진 보면 진짜 유니폼 입고 찍었고 인터뷰까지 했더라고. 그래. 근데 이제 무릎 쪽이 리버풀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무릎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로마노도 이제 히어위고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거피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저 가격이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비싸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싸죠. 아, 뭐 당연하죠. 당연히 비싸죠. 이제 기록을 썼는데 어떻게 안 비싸요? 이걸 어떻게 적정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네. 우리가 라이브 때 반응을 보면서 하잖아요. 하베르츠랑 마운트 때도 금액이 솔직히 비싼 편인데도 그때는 진짜 채팅창 분위기가 저 금액에 얘기했는데 라이스는 그런 얘기 근데 거의 생각보다 없다? 들나와. 생각보다 잘하긴 하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품어야 되는 선수긴 해서 그래. 맞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도 이 선수 이 금액이 적절한 금액이다. 왜냐? 팔려는 팀은 이렇게 팔겠다고 아예 선을 그은 상태였고 그치. 아스날은 어떻게 해서든 라이스를 데려와야 했기 때문에 맞아. 그럼 이 가격은 적절한 지불이라고 아스날이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라이스는 왜 이렇게 비쌀까? 왜 이런 높은 가격이 형성됐나로 봤을 때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웨스트햄이 그렇게 불러섭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검증이 되어 있어요. 웬만한 자원들은 프리미어리그 검증이 안 돼 있는데도 요즘에 시세가 꽤 비쌉니다. 그렇지. 타리그에서 오는 선수들도 뭐 뚝함 1,000억 넘고 그러는데. 근데 프리미어리그 검증이 되어 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나름 올 시즌 웨스트햄의 리그 성적은 실망스러웠지만 예. 그 전 시즌을 보면 UEFA 대회들 경쟁권에 항상 참여하고 경쟁했을 정도로 웨스트햄 순위권도 꽤 높아 있었어요. 중상위권으로 봐도 무방했거든요. 한 팀의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팀에서 주장이었어요. 이 디클란 라이스가 굉장히 이제 웨스트햄의 주장으로서 선수들 많이 다독여주고 리더십 발휘해주고 결국은 이제 토너먼트에서 유로파 컨퍼런스이라는 트로피까지 우승했잖아. 본인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을 해냈죠.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마크 노블도 하지 못했었다. 아, 웨스트햄 마크 노블인데 마크 노블도 이루지 못했었던 그런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데칼 라이스가 주장으로 있는 웨스트햄이 들어 올렸으니까. 그리고 아주 다행히도 노블 주장에 라이스 부주장이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노블이 주정급은 아니었기 때문에 라이스가 거의 주장 한 장 차고 나왔어요. 불과 몇 시즌 전이에요. 한 두 시즌 전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어쨌든 노블의 옆에서 그 웨스트햄의 또 위대한 주장인 마크 노블의 옆에서 주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치. 어떻게 또 팀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라이스가 바로 뭐 아스날 가서 바로 주장을 넘겨받을 일은 없죠. 아스날에 또 외데고르가 있으니까 훌륭한 주장 외데고르가 있으니까. 근데 꼭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리더십 있는 선수들은 추가가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그 라이스가 거기서 이제 분위기도 잘 형성해주고 무엇보다 잉글랜드 선수로서 홈그라운드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 선수는 이 금액이 아니면 원래 못 데려오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해요. 이게 프리미어리그 검증도 있지만 선수 데려올 때 얘가 국대 가서도 잘하는지도 봐야 되는데 리그 검증됐고 국대 가서도 조금 다른 포지션과 다른 전술에서도 잘한다? 저는 얘는 웬만하면 성공한다고 보는데 저는 라이스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대표팀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라이스는 코어죠. 대표팀에서도. 그런 걸 보면 이 선수는 충분히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올 만했다. 라이스의 강점은 역시 터치가 좋고 볼음반 좋고 그 이제 소우책이랑 라이스랑 좀 번갈아가면서 전진할 때가 있는데 볼음반이 좋은 점은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 선수가 볼음반하는 플레이들을 보면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뭐 프리미어리그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리고 시야가 넓어요. 라이스가 볼 가지고 있을 때 라이스 중심으로 웨스트햄은 거의 대부분의 패스나 킥들이 풀렸는데
특히 이 선수가 그 웨스트햄에서는 좌우전환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좀 아르테타 감독도 좌우전환을 전술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많이 활용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라이스의 그 좌우를 많이 전환해 줄 수 있는 능력, 넓은 시야, 킥력,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나오는 볼 운반 능력. 아스날이 이제 더블 볼란치를 쓰건 원볼란치를 쓰건 그래도 웨스트햄보다는 아스날이 조금 더 좋은 동료들과 함께 또 아르테타라는 좋은 전술적인 체계와 함께 이제 이 시스템 내에서 라이스가 뛸 텐데 그럼 라이스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은 더 많이 발휘가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아르테타를 보고 오는 선수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벵거 있을 때도 벵거 보고 오는 선수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아르테타의 좀 화술이 좀 궁금하긴 해. 선수들하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물론 이제 우리가 다큐를 통해서 아르테타가 되게 달변가라는 거는 이미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개인 면담 같은 거 되게 궁금하거든. 아르테타 이런 거 보면은 선수 약간 꼬드기고 이런 능력도 굉장히 좋지 않나.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비전 제시. 하나는 그 선수의 디테일한 부분을 다 알고 그러니까 있는 거지.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의 제시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있는 거 이건 저는 펩이랑 일맥상통한다고 맞아요. 봅니다. 이 디테일한 부분이 진짜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분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설명하면 나무위키 여담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치, 여담. 그 내용들을 다 정독하고 간 걸 수도 있어. 야, 너 뭐 어렸을 때 뭐 했다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이런 거지. 약간 그런 느낌. 역시 킹무위키야. 네, 역시 킹무위키다.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르테타가 선수 협상에서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데 라이스도 역시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활동량 넓고 수비 커버 잘하고 그 커버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부분 웬만한 미드필더 이상으로 라이스가 뛰는 영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 육각형이라고 봐야죠. 이 선수는 밸런스적으로도 아주 끝내주는 자원입니다. 그 이제 웨스트햄의 전술이 모이스 감독은 굉장히 단조로운 전술을 써서 롱패스 아니면 공격 전술이 잘 안 나갔고 전방에서 받아주기 위한 움직임들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대로 라이스가 이 정도의 볼 배급을 했다는 건 아르테타의 빌드업 체계, 좋은 동료들 이렇게 아스날의 시스템 안에서 뛰면 훨씬 더 라이스는 잘하지 않을까. 더 좋은 패스 능력, 그동안 팀 사정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패스 능력들이 오히려 아스날에 오면은 더 많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정류가 금액이 세다 보니까 이거를 일시불로 납부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웨스트햄이 보통 다 분할이긴 그래, 하지. 웨스트햄이 나눠서 받는 기간, 아스날이 원하는 기간 이게 좀 다르던데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에두가 결국 잘한 부분인데 웨스트햄은 원래 그 12개월에서 18개월의 분할 납부를 원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1년에서 1년 반 안에 1,700억을 지금 가져오라고 한 거 아니야. 빡세 빡세. 엄청 빡세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맞춰주는 거는 좀 힘든데 아스날은 협상 끝에 분할 3번 24개월 이렇게 일단 조정을 했대요. 24개월 3분할.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분할을 많이 하고 더 길게 가져갔으면 좋았겠지만 웨스트햄이 원래 원했던 게 저 정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늘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에두가 그래도 괜찮게 성과를 낸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웨스트햄이 어쨌든 굉장히 강경했고 맞아. 24개월 3분할도 개빡센 거 2년 안에 그러면 1,700억이면은 거의 5,600억씩 딱딱딱 꽂아줘야 되는 거야. 그 웨스트햄 측에 조금이라도 기간 늘리면 그래도 여유라는 게 생기니까 맞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린 부분에서 에두가 그래도 노력은 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왜 햄은 그거지 싫어? 안 팔아. 안 팔아. 그래. 할 말이 없었어 그러면. 그게 맞지. 판매하는 팀은 그래야 돼요. 그렇게 장사하는 거고 나중에 이런 일 우리 선수 팔 때 우리 팀이 하면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은 진짜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내놓으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상황이고 웨스트햄 팬들 그래. 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지. 맞아요. 네. 웨스트햄도 돈이 필요한 거니까. 에두는 다행히 이제 지금까지 이적 시장에서 좋은 행보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핵심 선수 재계약했죠. 램스데일, 사카, 마르티넬리. 오피셜은 안 났지만 살리바 유력하다고 하고. 자, 그리고 영입. 하베르츠 오피셜 났고 지금 팀버랑 라이스가 유력합니다. 유력하죠. 네. 필요한 자원들을 지금 잘 적재적소에 보강을 하고 있고요. 7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예. 재계약과 영입까지 꽤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날이 이번 이적 시장에 지금 선수 데려오는 데 쓴 돈들을 보면 하베르츠 6,500만 파운드, 라이스 1억 500만 파운드, 팀버 4천만 파운드. 팀버는 좀 유력한 금액이라고 봐야죠. 지금 2억 파운드가 넘는 투자를 이번 여름에 잘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스날이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아스날도 더 팀의 스텝업을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프리미어리그의 주요 팀. 역시 꼽힐 만한 팀이다. 원래도 그랬지만 매 시즌마다 특히 이번 이적 시장에 보다 더 공격적인 보강을 하고 있는 아스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사실 뭐 이제 지금 이적하고 있는 소식은 빵빵빵 뜨고 오피셜도 많이 뜨고 있는데 이제 뭐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정리해야죠. 첼시는 정리를 지금 엄청 하고 있잖아요. 첼시는 뭔가 그러니까 워낙 많이 데리고도 있었지만 정리가 좀 필요했던 거기도 하고 근데 아스날도
우리가 언급 안 했던 선수, 뭐 임대 갔던 선수라던가 이제 로테이션에서 밀린 자원들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임대 맞아요. 선수들 좀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투자도 많이 했고 예. 돈도 많이 썼고 이제 여기서 얼마나 판매 수익을 통해서 이 금액들을 좀 만회하느냐가 중요한데 판매 루머를 좀 봐야죠. 일단 파블로 마리가 최근에 600만 파운드 금액으로 몬자로 이제 완전 이적을 했고요. 예. 그라니트 자카 레버쿠젠 이적이 좀 유력하죠. 네. 원래 나왔던 금액이 언론에서는 원래 1300만 파운드였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하니까 요즘 다수의 기자들이 언급하는 금액은 2100만 파운드는 그래도 받을 것 같다. 이거 좋습니다. 좀 더 불러서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라이스가 오피셜이 뜨면은 자카 쪽도 아마 오피셜 수순을 밟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속도가 올라가겠죠. 맞아요. 맞아. 네. 자카는 이제 정말 아름다운 이별을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 시즌에 굉장히 잘해줬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발로건 선수에 대해서도 아스날 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발로군이 이제 내부에서는 5천만 파운드로 이제 이 발로군 선수의 선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쉽지 않지. 5천만 파운드를 다 받진 않을 거예요. 받긴 힘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이적 금액은 한 3-4천만 파운드 정도로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로군 선수가 리그왕에서 기록한 스탯을 보면 부릴만도 해요. 스탯은 진짜 화려하게 쌓았고 지난 시즌 활약이 굉장히 이번 시즌 활약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이외에 이제 판매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보면 페페, 키어런 티어니, 세드릭 수아레스, 로콘가. 로콘가는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서 그 원형님. 예. 네. 거기서도 인천 경기 직관도 맞아요. 수빈이 네, 형이랑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예. 인천 저랑 같은 곳에서 예. 숨을 쉬었죠. 우리 숭이 아레나에 또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누누 타바레스. 여기에 로포이딩 파티노, 찰리 파티노,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판매 가능성이 있고요. 지켜봐야 할 선수는 이제 토마스 파티죠. 파티가 지금 좀 애매해졌죠. 라이스가 오면서 본인도 이제 그 주전 입지에 대해서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훈련 복귀를 하면 그때 대화를 먼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라이스 오피셜이 뜨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아스날이 3미드를 만약 운영한다고 쳤을 때는 라이스, 웨데구르 그리고 카이 이 구도가 조금 유력하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티가 여기서 백업에 만족을 할 것이냐? 아 쉽지 않죠. 맞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진짜 후반기 두 경기 마지막 두 경기 때처럼 토마스 파티 막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고 근데 그건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오른쪽도 이제 팀버가 있으니까 그치. 애매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신이 있잖아. 조신도 아, 있잖아. 그치. 조신도 있지. 삼성 서브는 조신도 있죠. 뭐 그래서 라이스는 뭐 이강인 선수 저희가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쪽이 조금 더 오피셜이 빨리 뜰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그 리버풀도 예전에 이제 토레스랑 제라드 이때 인기 많았단 말이야. 아무래도 이제 축구도 잘하는데 잘생기면 더 그게 버프를 받는단 말이야. 그때 뭐 제토, 사비 알론소, 알론소인데 올 시즌 아스날이 웨데고르, 하베르츠, 라이스. 여기는 나도 인기 많을 거라고 봐. 제주스는 어떤가요? 제주스 귀엽죠. 전 제주스 귀여운 편이라고 사카, 생각하는데. 사카. 사카. 사카는 인기 많아. 사카는 사카 인기 박정민 많아. 배우님이랑 좀 닮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아니 이수가 나만 보면은 오빠 사카 박정민 씨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렇게 보여요. 근데 맞아. 사카 근데 인기 많아. 사카도 인기 많고. 사카 귀여워. 아 베나이트 잘생겼지. 베나이트는 진짜 잘생겼지. 마갈량 잘생겼지. 마갈량이요? 축구 잘하죠. 네. 살리바. 살리바요? 네. 계약 빨리 해야죠, 제가. 살리바 빨리 떠야지. 예.